덕선아, 라면 먹을래? 하나 줘. 걔가 너 좋아하는 거 같은데? 너 남자친구 생겼어. 2년째 고백을 못했어. 고백해. 첫 눈오는 날. 덕선아. 보라 누나 있어. 왜 성불아야? 왜 성불하냐고. 누나 좋아하니까. 진짜로 좋아한다니까? 축하해 덕선아. 너 또 남자친구 생겼어. 시끄러워! 조용히 안 해? 나 너 때문에 개망신 당한 것만 생각하면 아우 진짜 씨. 확인해보면 되지. 어떻게? 걔한테 가서 너 소개팅 한다고 말해. 걔가 그 소리 듣고 그래 해! 그럼 그냥 널 친구로 보는 거고. 죽을래? 미쳤어? 하지마! 요 세 단어 중에 하나라도 내뱉으면 널 좋아하는 거지. 나 이번 주에 소개팅 한다. 나 소개팅 할까? 물어보고 그래. 덕선아, 넌 어떠냐고. 다른 사람이 좋아하는 거 말고 또 너 네가 좋아하는 사람은 누구냐고. 넌 누구 좋아해 본 적도 없지? 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. 나 좋아하는 사람 있어. 다른 사람이 좋아하는 거 말고 또 너 네가 좋아하는 사람은 누구냐고. 아니 고구마 취향은 그렇게 분명한 애가 뭐 좋아하는 사람 취향 같은 거 없냐고.
좋아? 꼬아픈데 뭐 괜찮아. 아, 넌 애가 예민한 건지 둔한 건지 당치 알 수가 없어요. 남이 널 좋아하는 거 말고 네가 누굴 좋아할 수도 있는 거야. 봐라. 혹시나 나 태희가 바둑 만든다고 과시나 보는 눈은 엉망진창일지. 그래도 태희가 더 좋아.